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게임 제작자가 심심하면 생기는 일 발사! 발사! 자, 이것은 바로 탱크 모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 차 앞에다가 탱크에 포탑을 달아놨죠? 어마무시합니다. 자, 요걸로 많은 차들 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와, 쓰레기차 날렸고 레이도 날렸고, 뭐야, 람보르기니. 가하, 여기 대포 누르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보면은, 자, 여기서 대포가 나가죠. 네, 앞에 대포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갑니다. 자,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다. 아, 발사! 오, 완전 폭파되죠? 발사! 와우! 와우! 네, 여러분, 많은 차들 해보진 않았고 영상 찍으려고, 네, 요렇게 해봤습니다. 제작자가 심심하면 벌어지는 일. 네, 재밌네요. 아, 재밌다. 오, 이거 무서워. 우와, 발사. 와우. 다시 돌아가면서 한 대씩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탱크 모드야.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이것들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대도 없어. 아, 내가 다 터쳤지? 터쳤으니까 없는 거네. 아, 여기 이 라인의 차들을 모두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어, 저기 한 대 온다. 얘도 없애. 와우. 네, 제가 일부 차들만 요거를 걸어놔가지고, 코딩을 걸어놔서 다른 차들은 안 터집니다. 튕기죠, 그냥 폭탄이. 우후. 와, 버버버버버버벙. 까발총. 우후. 와우.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심심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제작자가 심심하면 생기는 일 요렇게 하고 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